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차 전지를 또 들고 왔습니다.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허창호 부부장님께서 바이오를 들고 오지 않을까 네. 생각을 했었거든요. 아니네요. 네, 사실 바이오도 생각을 했는데 아, 그죠? 네. 바이오는 지금 너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 사실 전거래에도 막판에 또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좀 굵직한 이슈들은 단기 모멘텀들은 좀 해소가 됐지만 그렇죠. 실적 발표 이후를 보더라도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거나 아니면 증설 모멘텀으로 기대감을 받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의 좀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도주가 2차 전지가 명확하게 세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추세 트렌드가 깨지지 않으면 일단 그 안에서의 또 기조를 조금 더 들고 가보자 라는 관점으로 2차 전지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.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상신 EDP를 들고 왔습니다. 네. 사실 삼성 SDI 향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2차 전지 내에서 여전히 조금 리포터들을 보시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 요번에 이름이 바뀌었죠. 그 종목이랑 이제 삼성 SDI, 뭐 LNF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토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에 뭐 젠5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유명 글로벌 이제 완성차 기업들 한 세 군데 정도죠. 지금 협력 이 루머가 좀 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삼성 SDI향 중에서 가장 강력한 1등주는 TCC 스틸이에요. 근데 위치 에너지를 보시면 거의 뭐 천장권 이상 너무 많이 올랐죠. 네. 뭐 근데 여전히 시총으로 보면은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있지만 만약에 후발로 지금 이 종목이 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좀 2등주로 따라가고 있거든요. 근데 1등주와의 갭이 항상 좀 크게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보셨을 때 항상 1등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2등주, 3등주도 거의 비슷한 위치 에너지까지 올라가거든요. 그리고 상신 EDP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라든지 또 삼성 SDI의 최대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요. 매출의 90%가 거기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후발적으로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이제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좀 공격적인 투자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지금 SDI 쪽에서의 긍정적인 리포트 많이 나오고 있고 어제는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이 거래일 전에는 한 7%대 급등도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긍정적인 수급들도 넘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스권 돌파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급등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? 아, 네.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좀 조정이 나왔죠. 그래서 사실 상승력이 나오다가 TC 스틸이 장중에 이 급등이 나왔다가 한 16% 올랐다가 눌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상신 EDP도 시가 대비 한 8% 올라가다가 좀 눌렸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그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일부 박스권 안에 있죠.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초 매수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거래 전에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왔고 좀 돌파 상단 부분이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그래서 1차로 28,000원 보고 있지만 사실 3만 원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TCC 스틸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벌써 3배가 넘게 올랐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아직 상신이나 신흥 SEC 같은 경우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 돌파 이후에는 충분한 이제 우상향 기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손절 라인은 22,000원을 제시드릴 텐데 해당 부분들이 단기 박스권 하단 라인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틀 전에 좀 급등이 나오면서 자리를 만들기도 했고 지금 돌파 매매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까지 만약에 좀 눌려서 깨지게 됐을 때는 시간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. 뭐 사실 추매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은 자리이긴 한데 시기적으로 약간의 좀 운용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손절 라인은 22,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상신 EDP에 대한 전략 함께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